예, 손준호 선수에 대한 구금이 종료되어 최근 국내에 입국했습니다. 그간 외교부는 중국 당국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또한 국내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20여 차례 이상 영사 면담을 실시했고 원활한 변호인 접견 지원 등 필요한 조력을 적극 제공했습니다. 또 하나 질문 드리면 그 선거가 Jelajahi cara baru mendapatkan informasi. Download Metro TV Extend sekarang.